40일 계속 지키기가 쉽지 않고 또 매일 제 시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예, 다시 또 정신을 차려야죠.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남편의 새벽 기도. 남편, 예. 예. 남편의 새벽 기도. 아내의 평생 은혜.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평생 축복.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평생 은혜.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40일 기도 전략이라 하는 이 전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전쟁 용어인데, 이 전쟁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일을 다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전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방법이 있죠. 이런 때는 소총으로 해야 되고 이런 때는 대포를 써야 되고 여러 세우는 것처럼 기도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0가지의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40가지 전략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 가지 방법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한 가지만 기도에 관한 어떤 방법이나 지식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관련된 40가지 우리가 생각할 그 주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4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우리가 기도 기간 동안 함께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습관이 바뀌면 생활의 습관이 바뀌고 생활의 습관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번 40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을 찾아 그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죠? 예, 이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복을 주셨어요. 그 후에 보면 인류가 타락을 해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나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다 복을 주신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천국 복음을 복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 놓으시고 우리가 시시하게 인생을 살고 후회 많은 인생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개인 개인에게 있어서 돌아보면 후회가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뜻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는 왜 하셨을까요?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일터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매사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사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이 40일 기도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가슴 깊이 새기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봐야 돼요. 기도 없이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없이 성공하면 우리가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때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여 계속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갖춰진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또 한 번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의 새로운 전략 하나를 또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6번 기도 전략을 배웠는데 첫 번째는 고넬료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한 전략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내 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거절하지 말고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아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너희를 성별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 깨끗하게 만드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바뀔 때 그때 우리 그릇이 거룩하여지는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인생의 해석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해석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제거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내가 기도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자기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이 안 됩니다.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바울은 그 후에 인생을 사도로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그 사도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배운 기도의 전략은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원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쓰면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영성 일기를 쓰면 바로 신앙생활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수첩 기도일기를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는 바로 대담한 기도를 해라 했습니다. 대담한 기도 간청의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끈질기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기도가 이룬 중에 온갖 귀한 것으로 주시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옷을 장만하라. 비옷을 장만하라. 예,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이 제목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50년 전에 미시시피주에 큰 가뭄이 들었답니다. 농사지 있는 지역이니까 가뭄이 들게 되니까 농부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때 교회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다 교회에 가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다들 날이 좋으니까 일반 작업복을 입고 다 교회에 모였는데 한 사람이 우비를 입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무슨 우비를 입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우비를 입고 온 한 남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 젖지 않고 집에 가려면은 우비를 입고 와야지.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웃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무슨 비가 온다고 지금 왜 모였습니까? 비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남자가 우비를 입고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준비하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옥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집에 찾아왔어요. 그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한 여자아이가 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미친 소리 하냐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목에 갇혀있는데 무슨 여기 베드로가 왔냐, 왔어도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그런 소리 합니다.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그것이 응답될 줄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해놓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가뭄을 했을 때 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러 모일 때 우비를 입고 온 이 남성 우리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 보면 옛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120년 후에 홍수로 다 심판한다. 너는 배를 지어라 할 때 이 노아가 그 홍수로 심판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그가 배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략이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계속 돌잖아요. 아직 안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돌으라 하면 좀 쉬울 텐데 무너지기도 전에 돌으라 그러니까 정말 돌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여정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이 책에서 들려줍니다. 그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개척하고 지금 세우신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가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역이 에베네셀 커피숍 사역이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커피숍을 만들어서 그 커피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많은 모임을 갖고 또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 커피숍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미니스트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숍을 다 사는 데까지는
300만 불 이상의 그 돈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에베네셀 커피숍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분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동네에서 교육사부리에서 모금을 하는데 경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매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에 이제 비트를 해서 그 물건을 자기가 사게 되는데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무엇을 산거 하면은 재건 회사가 그 캐피탈 힐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토지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 것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 그것을 85불을 주고 산 겁니다. 그 85불 주고 그것을 산 이유는 이제 자기가 앞으로 그 캐피탈 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마약 거래를 밀거래를 하는 그런 아주 폐허가 된 장소인데 그거를 자기가 사서 거기에 커피숍을 하고 싶은 그런 지금 기도가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캐피탈 힐에 토지 사용하는 거를 자기가 보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먼저 산 거지요. 아직 그 건물 계약도 안 하고 그 건물 살려면 300만 불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85불 주고 그거를 먼저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건물을 계약하고 그리고 거기에 300만 불 이상이 되는 이 커피숍을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또 사역을 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원리 하나를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행동으로 옮기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표적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표적을 따라서, 표적이 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복음이 잘 증거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슨 사건을 일으키든지 하나님 무슨 징조를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복음을 전하면 표적은 그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하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들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전략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자기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이번에 하나 제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다가 먼저 행동으로 옮긴 게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꿈을 갖고 가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럼 제 마음에 생긴 것이 100명의 기도 동행자를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보기도 에 대한 숫자는 50명 중보기도 사역자를 주시옵소서 했습니다만 이 100명의 기도 동행자는 중보기도 나가기 전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 자기 삶을 정식으로 시간을 띄워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 동행자 100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제게 주시는가 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해라.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라고 저에게 이제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일주일씩만 하는데요, 하나님.
40일 하면은 성도님들이 40일 따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눈이라도 오고 그러면은 분명히 기도 나오기 힘드실 텐데 이 겨울에 40일 동안 시카고에서 새벽 기도하기로 결심하기가 쉽겠습니까? 좀 미뤘다가 사순절 때 하면 그래도 그건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이 일주일씩 기도하고 그리고 40일 기도는 이 사순절 때 하면 좋은데 이 신년에 이 눈 오는 때 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꾸 제 마음속에 100주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는 그 첫 출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기도했듯이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아무도 안 오면 나 혼자 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40일 기도를 선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40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포했으니까 40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책을 구입해라 그런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몇 권을 구입해야 되나? 내가 100명 기도 동행자 달라고 그랬으니까 100권을 사야지.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이제 이 책을 선정을 해서 이 책에 몇 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문해야 됩니다. 그럼 주문하면 목사님이 다 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책이 있으면 매일매일 있는 대로 사다가 사가는 대로 팔면 되는데 미리 오더를 해야 되니까 오더했으면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100권을 다 샀다가 한 30권만 팔리면 70권은 제가 혼자 다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결단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100명이 안 사가면 그래 30권은 사갈 분이 계실 거고 평소에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머지 70권은 제가 가지고 뭐 평생 팔든지 선물로 주든지 하지. 그리고 100권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부터 주문해서 온 거예요. 100권 놓고 이제 하나님 100명의 기도 동행자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권이 다 우리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면 내가 행동으로 미리 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반드시 일어난 현상이 아이든 어른 젊은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대개 비전은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져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사는 그때까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대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에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40일 기도에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해놓으신 이 기도도 여러분들의 천국 어카운트에 다 지금 세이빙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 않으면 누가 찾았어요? 자손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손대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우리 뒤를 이어서 올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바로 우리가 드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조상 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그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는 미리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크 피터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렇게 도잖아요. 당신이 취직하기를 원하면
그 회사에 출근할 옷을 먼저 사라는 거예요. 예. 내가 취직 시험에 합격해서 출근하게 되면 내가 입고 갈 옷을 미리 사라는 거예요. 예. 취직하려고 하면. 결혼을 놓고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결혼 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지요. 그렇게 미리 행동을 옮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럴 때 요단강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적도 있잖아요. 옛날 홍해 건널 때는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가라 그러니까 다들 잘 건너갔는데 이번에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먼저 갈라놓으시질 않고 요단강 물이 넘실대고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러면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비전을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것을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한 것은 구하라 하는 것은 앉아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듯이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찾아라 하는 것은 찾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찾을 수 있습니까? 돌아다녀야지. 예. 돌아다녀야죠 내가. 내게 집을 주시옵소서 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느 집이 좋은지 어디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준비해 놓으셨을지 찾아다녀야지요. 그리고 찾아서 물건이 나오면 두드려야 되는 거지요.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얼마나 주님이 행동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앉아서 여기서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움직여라. 오늘 기도의 전략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놓은 이스라엘 제사장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전략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